Times. 아이바네즈 SR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티쉬와 함께 아주 멋진 색상의 베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그린그린한 네, 그런 색상의 베이스인데요. 저 푸른 초원 언니. 네, 저 푸른 초원 베이스. 뭔가 나무가 또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 보이죠. 네, 설명만 보고는 바로 직관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은 뭘 어떻게 만든 거야 싶은 아주 다양한 야, 결을 가지고 있는 장난하다, 네, 정말 목재 집합소 아이바네즈다운 네,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R 시리즈가 1987년도에 처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최근에야 SR 시리즈 막 이렇게 좋다 좋다 한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한 5년쯤 됐나? 이제 그래도 뭐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야. 네. 근데 실제로 탄생한 거는 87년도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네, 유구한 역사이기는 하네요. 와. 자, SR은 저희가 사랑이다 늘 말씀드리는 만큼 굉장히 좋은 가격대, 모든 가격대에서 아주 훌륭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리즈인데요. 뭐 30만원대면 30만원대에서 네, 뭐 200만원대면 200만원대에서 정말 그 자기가 딱 포진해 있는 가격대에서 늘 기대 이상의 사운드를 뽑아주는 SR. 제일 최근에 했던 SR이 저희가 올해 초에 2022년 1월에 저희가 했었던 SR이 하나 있었는데 SR2600입니다. 2600이면은 SR 중에서 상당히 상위 라인에 네, 속하는 베이스죠. 2600이 생채씨는 사운드는 굿, 넥은 아방가르드, 넥이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15피스 빵야빵야 메이플 페더 퍼프로트 월럿 이거 가지고 네, 15겹을 쌓았죠. 사운드는 굿, 넥은 아방가르드 해서 저는 살림꾼 이렇게 해서 81, 81, 평균 81 아주 높은 점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것 같은 모델 5현 SR2605 모델이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살림 5단 해서 사운드가 하나씩 더 올라가고 평균 점수가 82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했던 SR도 80점이 넘어가는 아주 높은 스쿼드 점수를 받았고요. 오늘 하는 이 모델도 가격대가 뭐 180만원대보다 조금 아래 딱 170 오늘 하는 4현이 169만 9천원이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5현이 178만 9천원 지금 했던 2600보다 바로 아래 단계에 맞아.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색상이 에메랄드 그린 로우 글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스가 완전히 빤딱빤딱한 하이 글로스는 아니고 살짝 광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의 로우 글로스인데 그래서 에메랄드 그린 로우 글로스에서 EGLG 색상입니다. 자, 요거 스펙 살펴보기 전에 일단 저 목재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그냥 스펙표상에는 플레임 메이플 부빙가 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탑에서만 보자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탑이라고 봤을 때 이게 일단 가운데 껴 있는 게 이게 애쉬 바디라고 이게 스펙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애쉬 같고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탑이라는 건데 이 탑이 지금 부빙가 탑에 플레임 메이플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쪽이 그냥 단순히 무늬로 넣어놓은 줄이었으면은 이쪽으로 가면서 넓어지지 않을 텐데 이 각을 봤을 때 여기도 부빙가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부빙가 메이플 부빙가 플레임 메이플인 것 같은 구성인데 정확하진 않아요. 저희가 이거 구조를 보고 스펙표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예측을 해보건데 애쉬 바디에다가 부매 그리고 이게 똑같은 급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로 진행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왠지 부빙가를 하나 넣고 같은 플레임 메이플인데 플레임 메이플을 이쪽에서는 이제 색깔을 칠하고 이쪽에서는 칠하지 않은 플레임 메이플 그리고 또 부빙가 하나 그리고 플레임 메이플 부빙가 플레임 메이플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놨을 때는 여기에 애쉬가 들어가고 또 밑에도 똑같이 부빙가 메이플 부빙가 플레임 메이플 뒤쪽에 후면부도 똑같이 이렇게 해놨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윙을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냐면 그건 아니죠. 여기 이제 셋인으로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여튼 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플레임 메이플 부빙가를 잘 연결해서 붙여놓은 탑과 그리고 가운데 껴있는 샌드위치 애쉬 바디와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역시 목재 대잔치 아이바네즈 다운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테크닉이 대단한데 장난 아니죠? 진짜 뭐 이것저것 그냥 엔드그레인 도마라고 뭐 여러 가지 목재 이제 섞어가지고 만드는 그 도마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목재 섞어서 잘라보는 거에 좀 재미 붙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희한하네. 오늘은 넥은 5피스인데 5피스가 이렇게까지 단촐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저번에 15피스를 한번 보고 나니까 5피스 정도는 뭐 진짜
거의 목재 하나 쓴 것 같은 텐션으로 보이네요.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69만 9천 원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13cm, 무게는 3.94kg, 두께는 38mm, 시브 플랫 뒤뜰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플레임 메이플의 부빙가타, 플레임 메이플의 부빙가 백, 애쉬 바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넥은 아틀라스 폰에게 5피스 빵야빵야 퍼프로트 넥입니다. 그래서 빵야빵야 사이에 자신목이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그 넥의 구조를 어디서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냐, 이 앞면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빵야빵야 자신목, 빵야빵야 자신목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네, 헤드 머신은 고도의 머신 헤드 금장이고요. 골드 하드웨어.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헤드 매칭입니다. 헤드에 에메랄드 그린 색상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38mm, 지판은 버드아이 메이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오벌 인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색감을 그린으로 깔맞춤을 했죠.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4 미디엄 프렛에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 들어가 있고요. 네, 저희가 픽업이 원래 보통 보면은 노드 스트랜드는 빅 싱글이랑 C&D 픽업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 보는 빅 브레이크 픽업이 나왔습니다. 큰 멈춤 픽업. 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은 알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와 바이패스 스위치 있고요. 네,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 있습니다. 볼륨 톤이랑, 네, MS5S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 그 EQ는 이제 여러분들 하도 많이 봐서 좀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EQ 온오프가 있고 그리고 3밴드에서 미드 프리퀀시 조절할 수 있는데, 미드 프리퀀시는 250, 450, 700에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3밴드 EQ에 부스트 컷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EQ 온오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위로 올리면 오프고요. 네. 네. 여기서 밑으로 내리면 온이라서. 네. EQ 내리고 픽업 두 개. 픽업 블렌더. 네. 네. 픽업 두 개 먼저 들어볼게요. 픽업 블렌더 가운데다 놓으면 두 개죠. 네. 네. 두 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네, EQ 바이패스였습니다. 네, 강렬한 사운드. 네, EQ 온 하면 또 지금 플랫 상태로 두고 한번 들어볼게요. 미들은 250입니다. 되게 이뻐지네. 네. 정리가 되네요. 네, 앞에 픽업입니다. 픽업이요. 네. 좋습니다. 네. 다 들어본 건가? 네, 이제 미들 프리퀀시 확인. 네. 한번, 미들 프리퀀시. 네. 미드를 다 올린 상태에서 프리퀀시를 네, 바꿔볼게요. 다 올린 상태에서 250입니다. 네. 150. 네. 700. 반대로 해당 영역을 빼볼게요. 700에서 네, 빼보고. 450 빼보고요. 딱 US 사운드 나오죠. 250 뺍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극단적으로 일단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최대로 빼고 최대로 넣고 해봤는데 저기서 적정량을 잘 조정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슬랩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EQ 바이패스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은데 바이패스. 네, 바이패스 좋아요. 자, 온입니다. 사운드 깔끔하네요. 오, 깨끗하다. 자, 이번엔 공간계 좀 넣고 좀 티나게. 포지션 대역에서 코드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깔끔하네요. 전반적으로. 아주 락성향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팝성향에 가까운 오히려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일단 네. 블루스 진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발라드는 1364.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발라드 할 때는 미들 좀 올리고 로우를 좀 내렸어요. 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SR4 FM DX 아마도 이건 이제 뭐 저희가 모델명을 분석을 해봤을 때 SR4 FM은 플레임 메이플 탑이겠고 뒤에 DX는 뭐 디럭스가 아닐까.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거에 적용을 시킬 만한 다른 뭐 특수 스펙은 없어서 아마도 디럭스. 근데 보통은 SR은 이제 그 숫자의 자릿수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숫자 하나 들어가고 뒤에 다른 스펙들을 많이 표기를 한 거는 또 이건 약간 생소한 네이밍이긴 하네요. 자, 이렇게 SR4 FM DX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모델 에 5현으로 늘어난 SR5 FMD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채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저 한 줄평은 사운드 그린라이트. 사운드 그린라이트. 좋아요. 저는 뭐 늘 사랑이었지만 네, 오늘은 이제 좀 팝스러운 사운드. 그래서 저는 팝사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30,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8에서 총점 82점, 평균 점수 82점입니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게 사운드로만 치면 30, 29면 2600보다 약간 한 1점 정도 낮은 거거든요. 근데 디자인에서 1.2점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2605가 받았던 것과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82점이 나왔어요. 일단 디자인이 저는 디자인도 그린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 목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디자인적인 그런 효과는 꽤 괜찮았다. 그리고 이 에메랄드 그린 로우글로스라는 색상 자체가 주는 임팩트도 좋고 여기 이쪽에 오벌 그린 오벌 인레이와의 깔맞춤도 좋았다. 그래서 디자인이 17, 18이 나왔습니다. 82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같은 모델 5현 베이스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에메랄드 그린 로우글로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